예, 안녕하십니까? 네, 보고서 제목에는 인공증후라고 되어 있네요. 인공강후가 맞아요? 인공증후가 맞아요? 아, 예, 인공 강우는 대기 중에 이제 인위적으로 구름 씨앗을 뿌려가지고 구름을 생성시키고 강우로 발달하게 하는 실험을 의미하고요. 네. 인공 증후는 거의 마찬가지로 이제 하는 건데 자연적으로 강우가 발생하는 조건에서 그 추가적으로 씨앗을 뿌려가지고 비를 증가시키는 실험을 의미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말 그대로네요. 인공 강우는 비가 안 오는 상태에서 비가 내리게 만드는 거고, 그죠? 그렇죠. 인공 증후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 좀더 오게 만드는 거고, 맞죠? 예, 그렇습니다. 아, 근데 과학적 기법은 같아요? 예, 어떻게 하는 원리는 겁니까?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단은 이게 대기 중에 구름 씨앗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실험을 하는 거니까요. 예. 그게 이제 구름 씨앗이라고 할수 있는 게 이제 염화 칼슘이나 요오드화합, 뭐 드라이아이스 이런 종류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씨앗을 살포해가지고 구름방울을 맺히게 하고 이들이 연직으로 이렇게 발달하면서 물방울이 커지면 그게 무거워져서 지면으로 떨어지는 게 이제 비입니다. 네. 아, 그러면 아주 쨍쨍 맑은 날에도 비행기가 타고 하늘에 올라가서 이 구름 씨앗 뿌리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필요한 수증기 양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 수증기가 구름을 만드는 원료거든요. 아하. 연료라고 할 수도 그러니까 있네. 쨍쨍 맑은 날이 아니라 어느 정도 구름 끼고 수증기가 좀 있는 이런 수증기가 상태에서 있어야 되죠. 가능하다. 예. 네. 그래서 정말 이 인공 강우나 인공 증우가 됩니까? 지금 기상청의 국립기상과학원에서 예. 한 지난 10여 년간 뭐이 실험을 해오고 있거든요. 뭐 예. 저희 영동 지방이나 예. 경북 내륙에 좀 건조한 지역, 또 수도권 이런 데서. 예. 근데 이제 뭐제 결과가 아니고 기상과학원에서 발표한 걸 보면 예. 2018년, 아니 2008년에서 2017년까지 한 42회 그 인공, 그때는 이제 증설 실험을 했습니다. 눈을 좀 더우게 하는 아하, 영동 지역에. 예. 그때 한 42회 실험한 중에 한 16회, 한약40% 정도 그 효과가 있다. 근데 예. 이제 정량적으로는 평균 약한 1cm 정도, 그 정도 더욱에 뭐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적설량 1cm를 늘린 경우가 실험 가운데 40%였다. 예. 그 외국에서도 이거는 많이 실험되고 성공하고 있습니까? 외국에서도 이제 이게 이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하는 건 제가 이렇게 많이는 못본것 같고요. 예. 기본적으로 이걸 하는 목적은 대부분 건조한 지역에서 물이 부족하니까 그렇죠. 예. 수자원 확보, 그리고 또 가뭄을 해소하기 위한 것, 그렇겠죠. 예. 또 산불 예방, 예. 또 안개가 끼면 이제 그것도 막또 거의 유사한 원리로 이제 강우를 하기 위해서 안개를 소산시키는 이런 실험의 목적으로 예.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실용적으로 뭐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자연 조건이 어느 정도는 좀 갖춰져야 가능한 그렇죠. 예, 거죠. 그게 중요하죠. 예.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미세먼지를 잡는 한 방법으로 인공강우나 인공증후를 생각해 보고 실용적으로 활용해 볼 수도 있는 겁니까? 특정한 조건이 맞는 상황이라면. 맞는 조건이라면 할수 있다고는 봅니다. 예, 네. 지금 미세먼지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니까 그래서 네. 당연히 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근접한 조건에서는 뭐 예. 시딩을 해서 빗방울이 떨어진다면 대기 네. 중에 있는 걸그 세정 효과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얼마만큼의 정량적인 효과가 있는지는 뭐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예. 예, 가능은 합니다. 그 지난 7월에 내신 보고서에서는 결론을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 이제 그 실험을 했긴 했는데 이제 네. 소규모로 예. 실험 횟수가 제한적이고 또이 자연 자체적인 변동성에 의해서도 강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꼭그 지금 인공증후 실험을 통해서 강수가 유의한 수준에서 변화가 있다. 그리고 그걸 예. 통해서 뭐 미세먼지 효과가 저감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아주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뭐 하하. 좀 부족하다. 이런 그런데
저희가 일부 제한된 사례에서 그런 네. 강우 증가 효과는 확인한 바는 있습니다. 네. 내일 모레 환경부하고 기상청이 서해상에서 실험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적당한 양의 수증기가 일단 전제 조건으로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뭐 대기가 약 그 불안정하다면 예. 뭐 구름이 발달해서 강수까지 뭐 이룰 수가 있겠죠. 하지만 예. 이제 대기가 정체돼 있거나 굉장히 안정한 조건에서는 예. 그 구름 발달까지 가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대기가 불안정한 거냐 정체된 거냐는 뭐 날씨에 따라 다릅니다만 지금 겨울철이라 서해상의 바닷물 온도가 낮아서 수증기는 별로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수온이 그 대기 중 온도보다 따뜻한 경우에는 예. 우리 이제 영동 지역 같은 경우는 해수 온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서해에 비해서. 그래서 예, 예. 산공기가 오면 눈구름이 잘 만들어지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예. 그래서 바닷물 온도보다 아주 찬 공기가 내려오면 네. 그 호수에 이렇게 안개 피듯이 그 바다에서 수증기가 공급이 돼가지고 구름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을 잘 파악을 해야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인공 강우나 인공 증우의 부작용은 없습니까? 이제 이게 만약에 지속적으로 광범위한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수행을 한다면 거기에 네. 따른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예. 어떤 연무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제한된 공간에서 국지적으로 예. 또 단기간에 하는 건 큰 기후적인 변화라든지 이런 부작용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종합하면 아주 특정한 조건이 좀 맞아 떨어지는 경우는 비를 조금 저 비가 안 내리는데도 내리게 만들거나 비가 내릴 때 그걸 조금 더 내리게 만들 수는 있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그게 뭐 미세먼지가 심한 날 우리 마음대로 그냥 비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미세먼지 잡을 수 있다는 건 좀 너무 기대하지 마시라 이 얘긴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는데 이게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이거. 그러니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도움 말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릉 원주대 대기환경과학과 김병곤 교수였습니다.